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처벌만인 형사이겠습니까?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영 환경은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 인력 확보, 그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폐업 가능성 등이 존재하고 중소 영세 사업장의 85.9%가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여론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선결 조건을 계속 덧붙이면서 유예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당정이 지난 12월 27일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통해 84만 곳의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경제단체도 2년 추가 적용 유예 부여 이후 더 이상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모두가 노동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작년 9월 8일 법사위에 회부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법사위 상정조차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산업현장 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중소 영세사업자의 절규에 적극 응답해 협상에 응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